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예, 오늘은요 그 지각 동사 verb of perception이라는 지각 동사의 기본 개념에 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바로 정의부터 파악하시고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기본적인 개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그 지각 동사라 하면 방금 한자에도 나와 있었지만요 감각 즉 자극과 변화를 느끼는 동사를 지각동사라 함 이렇게 나와있네요. 뭐 비교적 굉장히 명쾌한 정의네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상당히 명쾌한 정의인데요. 그러면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꺼내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신데 감각, 즉 자극과 변화를 느끼는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왼쪽부터 보시죠. 왼쪽 보면 hear 나왔어요. 듣기죠? 듣기. 어떻습니까? 듣는 거. 듣는 것도 어때요? 밖에서 나는 소리에 내가 반응하죠. 그쵸? listen to. listen to도 어떻습니까? 듣기죠? 그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웅얼웅얼웅얼 되면 어때요? 내 귀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입 있는 데 가볼까요? 입 있는 데. taste. 어때요? 맛보는 거죠. 맛은 뭘로 느껴요? 혀로 느끼는 거죠. 그죠? 밑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feel, 느끼는 거죠. 얘는 아예 단어 자체가 느끼는 거네요. 그죠? feel,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perceive, perceive도 어떻습니까? 느끼는 거죠. 감각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에 여기 smell 나왔네요. smell. smell 어떻습니까? 냄새를 맡는 거죠. 냄새를 맡는 것도 어떻습니까? 코를 통해서 어때요? 감각과 자극을 변화를 그리고 느끼는 거죠. 그죠? 어때요? 어머니가 뭐 맛있는 뭐 된장찌개를 하시면 된장찌개 냄새가 소설소설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코를 통해서 느끼시죠? 되셨습니까? 다음 가볼게요. 다음 가면 이제 또 오른쪽 위에 C 보는 거.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앞에 나오는 화면상의 자극, 그쵸? 변화를 내가 느끼는 거죠. 눈을 통해서요. Look at, look at도 보다고요. 어때요? Look at도 느끼는 거고. Watch도. 어때요? 보는 거죠. Notice. Notice는 뭐예요? 발견하고 알아채고 이런 뜻이겠죠. 그쵸? 이 친구도 어때요? 발견하고 알아채는 것도 내가 발견하고 앞에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알아채는 느끼는 즉 감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observe도 관측하다, 관찰하다, 보다 이런 뜻인데요. 관측하고 관찰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관측하고 관찰하면 어때요? 내가 관측하고 관찰하는 걸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무언가 느낄 수 있게 되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바로 지각동사라 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기본 개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제가 예문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각동사가 나와 있는 예문, 지각동사가 나와 있는 예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우선 왼쪽에 보이는 listen to 하고요, observe 하고 smell 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른쪽 첫 번째 예문을 가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She listened to my speech. 그죠? 스피치는 뭐 이야기, 연설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listen to, 듣다라는 뜻이죠. 내 스피치 연설을 듣는다. 현재 시제죠. 그리고 삼형식이고요. S plus V plus O니까. 어때요? 듣는다. 그죠? 감각이죠? 느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쉽습니다. 두 번째, observe. I observed the moon. 나는 뭐 했어요? 나는 관측했어요. 관찰했어요. 뭐? The moon. 달을 관측했어요. The moon이라는 건 어때요? 달이죠. 그래서 나는 달을 관측했어요. 관찰했어요. 라는 의미인 거죠. 쉽습니다. 이 친구도 S plus V plus O 해서 어떻습니까? 과거 시제로, 단순 과거 시제로 삼형식 문장이죠. 다음 가볼까요? He smells like a dog. 그죠? 그는 냄새를 맡는데요.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습니다. 뭐뭐처럼 like a dog. 개처럼 냄새를 맡습니다. 이 친구들은 주어 동사에서 일형식, 기본 일형식 형태네요. 그리고 단순 현재 시제고요. 여기 smells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각 동사가 무엇이냐 하면 그 근본 개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느끼는 동사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학과 과정에서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각동사가 오형식에서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어떻게
독특하게 활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강의는 바로 또 이 강의와 연결되어 있는 지각동사 부분 그 관련 강의 파트 2를 들어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